와, 씨. 개깜놀. 미친. 갑자기 카메라를 들인다고? 야, 내가 오다가 권기동하고 박현수하고 골목으로 손잡고 들어가는 거 봤거든? 아, 존나게 심하지. 나 그때 존나 싸웠는데. 아, 싸인 게 좀 있어? 죽여버려야지. 야, 이 씨파 새끼야. 안녕하세요. 웃음PD입니다. 오늘 컨텐츠로 제가 무지성으로 기둥하고 현서가 만나는 것 같다라고 JR J한테 박박 우겼을 때 과연 믿을까? 한번 네 몰아붙여 보겠습니다. 믿건 말건 무지성으로 일단 사귀는 것 같다라고 해볼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와 씨 개깜놀. 뭐야? 야 뭐야? 미친. 카메라를 야 내가 오다가 권기동하고 박현수하고 골목으로 손잡고 들어가는 거 봤거든? 진짜 리얼! 아 개오바하지 마.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상담할게. 아니 진짜로 사귀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너네들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진짜 손잡고 근데 걸어갈 리가 없잖아 회사 앞에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깍지 끼고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니까? 깍지를 왜 끼어?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들어갔다. 아니 진짜로 손 깍지 끼고 걸어 들어간 거 내가 봤어. 뒤에서 봤어. 진짜 리얼로. 뒤에 봤으니까 뭐 얼굴 제대로 봤어? 걔네 둘이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얼굴 봤어? 걔네 둘이 지금 사귀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아, 이거야. 나도 안 믿지. 어디에서 잠깐만. 어디에서? 회사 앞에 거기 그 이마트 24 있는데 있잖아. 그 골목으로 손 잡고 들어갔다니까. 키가 몇이었어? 남자 맞아. 맞아. 150 맞아. 맞는 거 같은데? 맞는데? 맞아 맞아 맞는데 그러면? 벗겨져서 맞아. 너네 요즘에 걔네 둘 이상한 낌새 못 느꼈어? 아니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요즘에 오히려 냉전이야. 그래 아니 요즘에 그 목도 기류가 없어. 그런 설렘 본 게 뭐냐. 내가 본 게 뭐냐. 진짜 공기준이라고? 어 100% 공기준이야. 그래서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존나 토할 거 같아가지고 지금 달려온 건데. 아니 뭐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아닌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연애 그거 하고 나서 완전 더 왜 틱틱거려가지고 사람들이 권태기 아니야 그랬잖아. 그건 진짜 권태기였어. 아니 오히려 안 걸리려고. 그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거지. 얘도 그랬다니까? 근데 요즘 현서가 조금 그러네. 뭔가 철벽치던데? 어 완전 철벽치면서 우리가 옛날에 만날 때 어. 내가 일부러 티 안 내려고 어. 그냥 틱틱했단 말이야. 엄청 그래. 근데 지금 기동 현서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그 너가 손잡은 게 진짜면 진짜라니까? 진짜면 이게 좀 그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사귀어? 여러분들 근데 이거 나, 근데 이거 어차피 찍어도 나갈 수 있어? 핫도그 TV지? 어 몰라 어디에 있을지. 이거 아니다? 개차비 여러분들 이거 씨발 큰일 났는데요? 아니 둘이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있다. 우리들을 아, 존나 괘씸하지. 나 그때 존나 싸웠는데. 아 싸인 게 좀 있어? 죽여버려야지. 야 이 씨파 새끼야. 아 너가 걔랑 사귄다고 했을 때? 오 존나 싸웠어? 너 CEO의 책임감을 묻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킨 게 지금 이렇게만 켜놓을 게 아니라 걔들이 이제 좀 있으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카메라를 몰래 숨겨서 켜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이상한 게 있으면 너네도 봐봐. 진짜 이상하다니까? 우리 오늘 올 때 제대로 볼게. 뭔가 낌새가 있는지. 몰카하자 몰카하자. 어. 가자. 아 씨발 이거 좆됐는데? 좀 감정도 상할 것 같아. 아니 난 응원해. 야 근데 이거 몰래 설치하는 거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권기동이 설치한 횟수로 생각해. 대형 괜찮은데? 오케이. 그냥 말이라고 다 믿어요, 바보 새끼들. 아니 손잡고 간 거면 진짜 리얼이. 봐봐.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느 쪽에서 왔냐 한번 물어보자. 그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너 뭔데 같이 왔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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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에이요. 하이. 에이요. 웬일로 같이 오냐? 어? 웬일로 같이 와? 너는 뭐 했어? 기회가 기회가 써줬어. 그래? 얘 왜 왔어? 기회야 또 써줬어? 누나 사이 좋네. 기회가 왜 이렇게 잘 써준 거야? 나는? 어? 나는? 야 제인 돈 좀 써줘. 제인 니가 써줘. 민서야. 아.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탈락해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당황했어. 아, 나 손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쉿소리가 존나 세게 들려. 샷발 개쩔어. 손 씻을 거야? 어. 그럼. 같이 씻자. 비벼줘. 비벼? 어.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빔밥. 가운데도. 아씨. 얘들아 너 다정하다. 어디 갔다 왔냐? 기둥이 차 안에 은밀하게. 차 안에서. 비벼가지고 썼어? 어 차 안에서. 휴들 봐봐. 응? 일로 와봐. 왜? 이렇게 앉아봐 가운데. 어? 가운데 앉아봐. 왜? 너 아까 어디 있었어? 멋있지 않니? 병원 좀 쫌드리겠지? 뭔데? 뭐라고? 할수 없어! 자꾸 들었대 얘네가! 뭘 들어? 몰라! 이 소리 들었나? 뭘 들어? 들었어 내가. 뭘? 방금 이상한 소리 들었던데? 변기 좀 뚫린 소리 들었지 너. 아니 뭔데 씨발. 변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아 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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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야, 나 잠깐 혼자, 잠깐 나 옷 좀 갈아입게. 왜 자꾸 너 나 같은 방에 들어가 있어? 아, 아니야, 얘 잠깐만. 아, 나가라니까 장난치지 말라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 야, 너네들이 사귀어 보네. 어, 너네들이 사귀는데 이렇게 얘기하네. 바로. 야, 아, 씨발 놔봐, 가져봐. 아, 앉아. 누나 오바하지 말고 장난인 척하지 말고. 앉아 앉아. 계속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자 이거 뭐 있어? 너는 기절했잖아. 응. 내가 응. 술 먹고 응. 기억이 1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그때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얘를. 1년 전 여자친구 있었어? 3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뭔 소리야! 아니, 계속 단순하게 보시지. 아니, 근데 진짜로 미끼니? 아, 그래 미안하다. 불의의 사고 좀 불상사가 좀 있었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책임져야지. 그래서 책임? 절대 안 책임되면 나한테 절대 아니라면 내가 눈깔 뒤집어도 아니라면. 아니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하려 심장이 발기찬 하루라고. 이 순간에도 장난치네. 아니.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는 말자. 이렇게 우린 그 다 얘기를 했고. 우리 근데 계속 찍고 있었어. 어? 찍고 있었어. 뭘? 영상. 어떤 영상? 몰래 아니, 카메라. 아니 얘가 갑자기 카메라 들고 들어왔어. 들어봐. 실험 카메라 찍고 있었어. 들어봐. 제 방에 있어. 그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서. 하여튼 뭐 이렇게 된 거. 아니 그래서 사귄다고? 여태까지 사귄다고 얘기했잖아. 야, 사귄다고? 미안해. 시시딸. 뭐라고? 시시딸. 뭐라고? 아니 저 왜 그래 협박을 해. 얘가 사. 뭐라고?
아니 뚫려야 그만 말하래지. 뭐라고? 아니 사기. 아니 뭐라고? 아니 여기를 왜 치러? 뭐라고? 아니 여기. 아야 이거 밥 먹는 거야. 뭐라고 했어? 아 이거 맞다. 아야! 뭐라고? 아니 아 진정해. 내가 보는 거 아니지 왜 그래. 아니 빨 뭐라 그랬냐? 아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넌 진숙 새끼라 그랬지 그때. 빨 이 진숙 새끼야. 아니 왜 그랬지? 아아 내 거야! 아니야 아아 니가 말해. 어디까지 나갔어? 아니 자기야 내가 말할게. 아니 뭐 말해줘. 빨 뭐라고? 사진대로 얘기할까? 난 진짜 무지성으로 밀어붙이면 믿을 줄은 몰랐어. 이렇게 이제 진짜 이걸 믿을까? 싶은 생각으로 해봤거든? 그걸 믿더라. 그냥 말이라고 다 믿어요, 바보 새끼들. 내가? 사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지성으로 얘네들이 사귄다고 박박 우기면 제이, 제열은 믿을 것인가였어. 너 알잖아. 너 내가 알잖아. 아니 얘가 겁만 몰아갔어. 아니 어 항아리다. 진짜 믿었어? 진짜 믿었던 건 아니지? 진짜 믿었어. 안 믿었지? 진짜 믿었잖아. 배우라치네. 아니 강태 뭐라는 줄 알아? 그럴 줄 알았어. 뭐라는 줄 알아? 동갑파야. 아 존나 소심한 한다면 절대 안 믿었어. 싫어라며. 아이고 자기야 추락이 인정하자. 진짜 만나는 거 같다며 니가. 그걸 믿냐? 추락이 인정하자. 믿는 거는? 아니야. 그럼 진짜 사귀어도 되지? 이런 ㅅ